안녕하세요. 얼굴형, 체형, 이목구비를 분석해 나의 매력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을 찾아드리는 스타일 컨설턴트 레얼리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할 연예인은 대표적인 광대뼈, 옆광대 연예인 걸스데이 유라님입니다. 걸스데이 유라님은 옆광대와 옆턱 골격이 모두 있는 하트형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트형 얼굴이란 옆광대가 옆턱보다 조금 더 돌출된 유형을 말하는데요. 걸스데이 유라님은 하트형 얼굴 중에서도 얼굴이 조금 짧고 볼살이 많은 편입니다. 광대가 특별히 돌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넙대대해 보이는 얼굴이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갸름해 보이지는 않지만 러블리해 보이는 얼굴형입니다. 하트형 얼굴도 길이에 따라 긴 하트형, 짧은 하트형이 다르고 볼살 여부에 따라 통통한 하트형, 볼이 패인 하트형이 다른데요.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하트형 얼굴을 가진 연예인으로는 지난번에 다뤘던 구구단 미나님, 트와이스 사나님, 배우 신민아님, 가수 현아님 등이 있어요. 걸스데이 유라님의 경우 볼살 덕분에 광대 골격이 확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옆광대, 즉 얼굴 가로 골격 때문에 넙대대해 보이기 쉬워요. 걸스데이 졸업사진입니다. 얼굴 좌우 골격만 비교해 볼게요. 혹시 걸스데이 유라님 키가 몇인 줄 아시나요? 무려 170cm입니다. 넓고 통통한 얼굴 때문에 전혀 모르셨을 수 있어요. 얼굴만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이렇게 하트형 얼굴 혹은 옆광대 골격이 있는 분들은 뱅스타일 앞머리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헤어 디자인이 더 넙대대해 보이는지 비교해주세요. 앞머리가 얼굴을 훨씬 통통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넙대대해 보이게 만들죠.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하트형 얼굴 중에서도 유라님 같이 짧은 하트형은 얼굴형 자체가 동안의 이미지를 줘요. 턱이 짧고 얼굴 가로 길이가 길어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해 보이기 때문에 어려 보이고 러블리해 보이죠. 따라서 굳이 앞머리로 더 어려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앞머리가 광대를 강조하면 투박한 이미지가 생기지만 유라님 같은 하트형 얼굴은 얼굴에 살이 많아서 투박하기보다는 얼굴이 넓적하고 넙대대해 보여요. 애매하게 앞머리로 광대를 더 부각시키느니 아예 귀까지 까버리는 게 얼굴을 더 작아 보이게 하기도 한답니다. 지난번에 천우희님 앞머리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린 팁이죠. 똑같은 긴 머리에 하이 포니테일인데도 스타일링만으로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됩니다. 앞머리가 없는 쪽이 훨씬 갸름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죠. 생각해보면 앞머리가 없어서 얼굴 면적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는데 얼굴이 왠지 더 갸름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하트형 얼굴, 옆광대 얼굴형은 뱅 앞머리 내지 말고 이마를 드러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분석을 원하시는 연예인이나 헤어스타일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악플은 큰 상처가 됩니다. 부드러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감사드립니다.